초등학교 5학년 1학기에요. 살기 좋은 우리 국토 1단원 중에서 소중한 우리 국토를 한번 보도록 하자. 우리 국토가 어떻게 생겼나 보도록 할게요. 소중한 우리 국토랑 두 번째 단원이 아름다운 우리 국토네요. 그죠? 이거는 방학용이라서 좀 우리 국토의 모습과 위치를 한번 볼게요. 우리 국토의 모습은 어떠냐? 옆에 빨간 글씨로 우리 조상들은 국토의 모습을 뭐라고? 용맹한 호랑이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 국토의 모습을 용맹한 호랑이로 했대요. 소리가 없네요. 국토랑 호랑이로 검색하면 무슨 관계가 있을까? 꽃감이 나오네요. 이거를 골라. 우리 국토의 모습이 뭐라고? 용맹한 호랑이 모양이에요. 호랑이에요. 봤어요, 호랑이. 남북이 길고요. 동서의 길이는 우리나라 남북이 길고요. 동서의 길이는 짧아요. 길쭉한 모양이에요. 서쪽과 남쪽에는 섬이 많고요. 해안선이 또 복잡해요. 그죠? 되게 복잡하죠? 해안선이 복잡하다. 서쪽과 남쪽은 울퉁불퉁해요. 우리나라의 위치는, 우리나라 주변에는 여기죠. 중국이 있고요. 중국이 있고요. 일본이 있고요. 러시아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이에요. 아시아 대륙. 여기는 유럽이죠. 유라시아라고도 해요. 알았지? 유럽과 아시아를 합해서. 유라시아 대륙. 아시아 대륙에 어디 있어요?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면 뭐예요?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러시아의 남쪽에 있고요. 중국의 동쪽에 있고요. 일본의 서쪽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국가를 반도국가라고 그래요. 봐봐요. 우리나라 서쪽에도 바다, 여기 삼면이 바다죠? 이런 데가 반도야. 그럼 여기도 인도도 반도네요. 그러면 이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도 반도네요. 맞아요? 반도 맞아요. 반도라고 그러는 거야, 저런 걸. 자,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대륙으로 해양으로 진출하기 유리해요. 바다로 나가기도 유리하고 대륙으로 진출하기, 아, 반도 국가는 대륙과 해양으로 진출하기에 유리한 거구나. 알겠죠? 위선과 경선을 볼게요. 우리 지도에 보면 가로로 선거 있고 세로로도 그어져 있는 거 봤죠? 지구본 같은 데 보면. 그지?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를 해. 그런 전혀 처음인데요라는 그런 표정. 안 됩니다. 지구본, 오씨, 비싸네. 그죠? 10만 원짜리는 못 사고, 5만 원짜리 지구본 한번
지구본을 보면요, 여기 있다. 여기 보면 가로로 선거 있죠? 또 세로로도 선이 그어져 있죠? 맞아요? 가로선과 세로선이 있어. 우리 가로로 그은 선을 뭐라고 그래요? 걔는 위도를 나타내는 위선이라고 그러고요. 세로선은요, 경선이라고 그래요. 경도를 나타내요. 위도는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면 적도를 기준으로 할 거예요. 또 경도는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적도가 위도가 위도라고 그래. 위도가 영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위도가 영도예요. 위도 영도. 여기는 경도가 뭐라고? 경도가 영도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기준이 있어야 될거 아니니, 그지? 그래서 적도를 기준으로 여기가 적도거든요. 여기가 적도야. 여기가 알았지? 적도를 기준으로 위쪽은 뭐라 그래? 북위. 밑에는 남위라고 그래. 알겠죠? 북위 여기가 영도라고 그랬잖아요. 적도가. 그지? 위도 영도. 영도부터 이맨 끝에는 뭘까요? 북극은? 90도. 그러면 그 사이는 45도겠지? 우리나라는 38선이 가운데 지나가는 거 알죠? 북위 38도 선이 지나가. 우리나라 위치는 대충 거기에 있어. 알았지? 그래서 각각 위쪽으로도 90도, 밑에 쪽으로도 90도씩 나누어요. 여기 북극은 북위 90도고, 남극은 뭐예요? 남위 90도예요. 가운데는 위도 0도고요. 알았죠? 그 다음에 세로로 그은 선을 경도라고 그러는데요. 경도는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본초 좌우선이 어디 있냐면요. 영국에 있어요. 영국에 대충 원장님이 샤프로 갔어요. 영국에 여기 그리니치 천문대라는 곳이 기준을 했어요. 알겠지? 거기를 기준으로 이쪽은 뭐냐면 동쪽이죠? 동경. 이쪽은 뭐예요? 서경 이러는 거예요. 동경 몇 도, 서경 몇 도인데, 우리 지구를 이 위에서 보면 여기가 북극이야, 여기가 북극이야. 그러면 영국이 그리니치 천문대가 여기 있다라 그러면 얘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얘가 뭐라 그랬어? 세로선이 경도 영도로 기준 삼았잖아, 그지? 그러면 이쪽이 동경이고 이쪽이 서경이라면서, 맞아? 이한 바퀴 돌면 360도까지 있겠네, 맞아요? 요쪽에 이 본초 좌우선하고 반대에 있는 선이 동경 180도가 되고 서경 180도가 되겠지. 동경하고 서경 180도는 각각 만나겠지. 맞아요? 맞죠? 서경이라고 하고 180도로 나눴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졸리니? 졸린 것 같아. 여기는 날짜 변경선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반대에 있는 거는 날짜 변경선이라고 그래요. 날짜 변경선. 이쪽은 동경이에요. 동경. 서경. 여기는 본초 좌우선이겠죠? 본초 자, 봤어요. 위선, 경선. 그지? 위도 90, 위도, 북위 90도, 남위 90도, 동경 180, 서경 180까지 있어요. 자, 우리나라의 위치는 북위라고 그랬어요. 북위 33에서 43 사이의 위치예요. 38도선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독도는 우리 땅 노래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독도의 위치를 나와 있죠. 동경 132, 북위
37 이런 노래가 있죠. 맞아요? 이게 독도야. 응? 독도가 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경 이 제일 서쪽의 끝에 섬하고 동쪽의 가장 끝에 섬이 동경 132 이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맞아? 독도 생각하면 알수 있겠네. 그지? 동쪽 끝은. 자, 그래서 동경 124에서 134 사이에 위치하고 있대요. 암기 해야 됩니다. 나는 안 암기할 건데 너네는 하세요. 우리 국토의 영역을 결정하는 가장 거의 기본적인 것은 영토예요. 땅이 있어야 돼요. 땅을 기준으로, 그지? 땅에서, 봐봐. 이 영토가 이만큼 있다라고 치면, 땅에서 거리가 얼마까지는 그 나라의 바다로 봐주는 거가 있는 거겠지? 국제적으로. 맞아요? 그 바다가 영해가 결정이 될 거야. 그리고 영공은 뭐예요? 그. 쟤 졸리네. 영토가 결정되고, 영해는 바다 해자예요. 영해가 결정되면 영토와 영해의 그 위쪽은 영공이잖아요. 그지? 영공은 결정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알겠지? 영토를 바탕으로 영해가 결정되고, 영해랑 영토가 나오면 영공이 되는 거예요. 국토의 영역은 뭐예요? 한 나라의 힘이 미치는 범위를 말해요. 영토, 영해, 영공으로 나눠요.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아, 내가 배를 한대 샀어. 신나. 여기까지 끌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안 되는 거 말고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 끌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잡혀갑니다. 그리고 말안 들으면요, 바로 폭탄 맞아 죽습니다. 거기서 더말안 들으면 니네 땅 가. 그런데 계속 들어가면은 격침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왜 격침할까? 허락 안 받고 들어가서 그래요. 허락 안 받고. 허락 받으면 되죠. 허락은 그 나라에서 규칙을 정했을 거 아니야. 너네 꼭 이쪽으로 이쪽 항구로만 들어오대. 들어오자마자 그지? 누가 들어왔는지 무슨 물건을 가지고 왔는지 다 우리 경찰들한테 신고해야 되고 다 보여줘야 돼라는 규칙 같은 게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우리 항구 사용하면은 돈 이만큼 내야 되고, 그지? 규칙 같은 게 있을 거야. 그거를 지켜야 되겠지. 또한 가지 또 뭐가 있겠어? 우리나라 규칙도 지켜야 될 거야, 아마.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무슨 물건 가지고 나가는지 우리나라, 그지? 응? 에다 검사 맞고 나가야 되는 거야. 그지? 두 가지를 다 어겨서, 그지? 범죄자가 돼버리는 거야.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의 영역은 한 나라의 힘이 미치는 범위를 얘기하는 거야. 그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한 면은 육지에 이어진 땅을 반도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한반도라고도 해요. 한반도. 자, 영토를 볼게요.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 이거 한반도라고 그랬잖아요. 이 녹색만큼을. 한반도랑 부속도서. 한반도의 부속, 속해 있는 도서. 섬을 도서라고 그러는 거야. 어딨어? 주된 사물이나 기관에 딸려있는, 뭐, 보너스야, 한마디로. 그지? 영토의 끝은, 동쪽 끝은 뭐예요? 독도가 동도랑 서도로 나뉩니다. 응? 그쪽에서도 서쪽이 아니라 동쪽에 있는 게 끝일 거 아니에요. 그죠? 동도고요. 남쪽에는 마라도가 있어요. 마라도. 남쪽 끝은 마라도예요. 서쪽 끝은 비단섬이 있어요. 비단섬.
북쪽에는 유원진이에요, 유원진. 비단섬은 우리 남한에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봐봐요. 지도 봐봐. 비단섬은 여기에 있는 거야. 알겠죠? 유원진이에요. 자, 여기에 뭐가 있죠? 선생님, 이게 더 밑에 있잖아요. 이어도는 TV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배터리가 없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랑 이게 우리나라 영토로 인정이 되면 이 반경에 그지? 영해가 뭐야? 기선으로부터 12해리예요. 1해리는 1852m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이어도로부터 사방으로 12해리니까 1826 곱하기 52 곱하기 뭐 해야 돼요? 12 해야 되겠죠? 이거 지금 계산해 봐요. 불러주세요. 그만큼의 바다가 우리 바다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어도는요, 제주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한이 정도에 있는 섬이에요. 되게 멀리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중국 측이 주장하는 거랑 한국 측은 여기라고 주장을 할 거예요. 맞지? 맞아요? 그럼 좀더 멀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리하게 돼요. 근데 이게 조금 솔직히 봐봐요. 이어도가 이게 해수면이라 그러면 이 미터를 얘기하는 거야. 40m 밑에다가 40m 여기는 4.6 3m밖에 안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는. 배들 다닐 때 조심해야 되겠지. 좌초될 수 있겠지. 맞아요? 여기에다가 강력하게 콘크리트 철골을 박아가지고 위에다가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거를 중국이나 일본에게 공식적으로 허락받으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여기에는요, 어떤 사진이 멋있냐? 여기 보면 헬기 착륙장도 있고 태양열 집열판도 있고 그지? 여기는 연구실도 있어요. 응? 그쵸? 여기가 이어도예요. 그리고 여기는 누가 왔다 갔다 할까요? 해양경찰청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연구하시는 분들도 상주하고 있어요. 해양경찰이 지킵니다. 관할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어도예요. 알겠죠? 아직은 참 애매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국제 관계상, 그지? 약간 저게 얍삽하죠? 맞아, 틀려? 톡 까놓고 얍삽은 해, 안 해? 하죠? 근데 이 세상에는 협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협상.
중국하고 우리나라랑 협상할 때 저런 부분이 들어가 같이 협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중국에 다른 거보다 좀 밑질 때, 협상하다가 좀 밑질 때, 그지? 그때 저거를 올려놓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자, 저거 인정해줘. 협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관리하고 있다가 나중에 협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협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정식으로는 힘들지만, 그지? 반드시 협상할 때가 항상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의 소중한 땅이에요. 아마 저 이효도가 아마 서쪽 끝도 되고 남쪽 끝도 될 거예요, 아마. 무슨 말인지 알지? 요거 바로 밑에 있는 게 아니야. 아까 지도 봤지? 한참 멀리 있는 거 봤죠? 그죠? 한참 멀리 있어요. 자. 우리 영토는 한반도랑 부속도서라고 그랬고, 그죠? 그 다음에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예요. 이거 얼마 나왔어요? 2만. 빨리 다시 계산해. 22,224. 22,224 이렇게 돼요. 네. 자, 미터예요. 그지?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22km가 넘어가요. 근데 정확하게 너네는 다 써주셔야 됩니다. 이걸 외워야 돼요. 자, 기선이 뭐냐? 우리 기선이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기선은 우리 동해안은 섬이 거의 없어요. 섬이 많은 서해안과 남해안은 가장 바깥에 위치한 섬을 연결해요. 이렇게 봐봐요. 여기 섬이 있죠? 여기 봐봐. 섬이 있지? 섬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로 이렇게 거. 어? 직선으로 거. 그러면 여기서부터 아까 22,224m를 가. 그게 파란색 선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이 파란 게 우리나라의 영해가 되는 거야. 알았죠? 섬이 많은 곳의 기선은 뭐라고? 가장 바깥에 위치한 섬들을 연결한 선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선. 섬이 적은 울릉도랑 동해안은 어떻게 돼? 썰물. 밀물이 뭐지? 밀물에는 육지가 작아져 커져. 물이 들어왔으니까 작아지겠지. 썰물은 물이 빠져나가니까 영토가 커지겠지. 썰물 때의 해안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영토가 가장 클 때의 해안선이 기선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이 섬에서도 마찬가지야. 썰물 때의 그섬 가장 바깥에를 연결한 선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하늘을 영공으로 갑니다. 쉽지요? 그죠? 쉬워요. 우리나라 사극이에요. 북쪽 끝은 유원진이라고 그랬어요. 북한 땅이에요. 알겠죠? 서쪽 끝은 비단섬이에요. 이거는 북한식이죠. 맞죠? 남쪽 끝은 마라도예요. 서귀포시에. 그지? 동쪽 끝은 동도예요. 동도. 알겠죠? 동도예요. 우리 국토의 중요성, 소중함 볼게요. 우리 영토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 자연을 소중히 여겨야 될 거예요.
바다를 잘 청소해야 되겠네요. 생태계의 보고, 보고는 보물창고라는 거죠? 비무장지대 볼게요. DMZ예요. DMZ는 군사시설의 보호와 보안을 위해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어요.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가 휴전선이라고 그러면요, 선, 휴전선은 뭐야? 전쟁을 휴식하는 그런 선이에요. 잠깐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싸우다가 우리 너무 많이 죽고 힘드니까 잠깐 쉬는 시간 갖자라고 한게 휴전이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휴전이라는 게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휴식 시간이 휴식 시간. 우리 결판 안 났는데 우리 너무 힘드니까 잠깐 쉬었다 다시 싸우자라는 게 휴전선이에요. 알겠지? 자, 이 휴전선을 기준으로 어떻게 남쪽으로 각각 2km, 여기 2km, 여기 2km. 그 사이의 공간을 뭐라고 그러는 거야? 비무장지대예요. 거기는 북한도 무기를 못 갖다 놓고 우리나라도 군인도 못 들어가고 무기도 못 들어가요. 뭐 철조망도 안 돼요. 아무 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곳이에요.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남쪽에서도 쏘고 북쪽에서도 쏩니다. 양쪽에서 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양쪽에서 쏴요. 왜냐면 그놈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볼 때는 북한에서 들어오는 간첩이나 또는 우리나라에서 도망가는 북한으로 도망가는 것도 용납을 안 하기 때문에 무조건 쏩니다. 알았죠? 무조건 쏩니다. 그죠? 그렇게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원칙은 그게 맞죠? 맞죠? 그래서 약속한 곳이 비무장지대고 영어로 줄여서 DMZ라고 그래요. 알았죠? 사람들의 발길이 그죠? 오랫동안 닿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닿지 않았어요. 우리 50년 1950년도 6월 25일 날 전쟁을 시작해서 한 3년 동안 했죠. 그죠? 그리고 휴전을 했는데요. 몇 년이야? 60년 동안 여기에 사람이 안 갔어. 그지? 그래서 생태계가 복원됐대요. 여기에는 뭐가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 새들이 살기가 너무 좋아. 동물들, 식물들이. 그래서 최근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곳이에요. 땅굴을 비롯한 다른 곳에서는 볼수 없는 볼거리가 많아요.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DMZ에는 절대 못 들어가고요. 그 주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암만 그래도 그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다음 시간에 아름다운 국토를 이어